경험하셨습니까? 네, 저는 HR그룹을 다니고 있는 이성규라고 하고요. 3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은 아내 하나, 아내는 하나죠. 아내와 아들 하나, 중학교 2학년 된 아들 하나 있고요. 3인 가족이죠. 전형적인 한국 가족. 제가 HR이 유튜브를 개설하고 처음으로 이제 기사님이 등장한 영상의 주인공이세요. 아, 그런가요? 그 정도는 몰랐습니다. 혼자 나오신 영상이 처음이에요. 아,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일산 이캠프에서 퀵플렉스 활약하고 있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퀵플렉스 자체는 제가 4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네. 오래되진 않았고 그 정도로 이제 HR과 네. 또 오래되셨는데 네. 그죠? 퀵플렉스를 하시기 전에는 예. 어떤 일을 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시험급 준비를 많이 하다가 취직을 늦게 했어요. 영업직으로 좀 일할 일도 했고 그 이외에 무역사원으로 좀 일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부업으로 딴 일도 좀 했는데 그중에 제일 그 오래 했던 게 쿠팡 헬퍼로서 일을 좀 많이 했고요. 그거 되게 힘들지 않나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몸 쓰는 일에 대한 그 편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시작을 해보니까 그 생각보다 제 소질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좀 약간 챌린징한 약간 터프한 그런 일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걸 기피하고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라고 생각이 드는 안들로부터는 딴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수월하게 하게 되면서 적은 노력으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돼서 그 뒤로는 계속 그 부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 부업 자체가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다 보니까 헬퍼 일을 계속 하게 됐고 주업하고 병행하면서요. 결국에는 제가 하던 일들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 시점에 마침 카플렉스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헬퍼가 끝나고 바로 제가 출퇴근한 차로 배송을 또 시작해가지고 두세 시까지 배송을 하고 잠자고 다시 헬퍼로 출근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배송계로 살살 넘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퀵플렉스 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쿠팡 쪽에서만 일을 지금 되게 오래 하셨네요. 그쵸. 17년부터는 시작을 했었으니까. 당연히 한 개만 하는 게 더 쉽고 한 개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개, 세 개 하는 게 더 어렵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 자체가 짧건 길건 간에 기본적으로 직장과 직장, 사업장하고 사업장 사이에 거리가 또 있고 그걸 또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한번 휴식을 취하고 다시 또 재정비한 다음에 출근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준비 시간을 따지면 못해도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하는 거에 하나 집중해서 차라리 그 두세 시간을 더 일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게 더 합리적이긴 하죠. 몸에 주어지는 그 부담을 봤을 때도 한 개만 하는 게 훨씬 더 건강상은 좋고 두세 개는 무리입니다. 주간도 있는데 왜 야간 배송을 하고 계신지? 원래 저도 그 당시에는 주간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간은 지금처럼 그래도 물량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 수입을 염두에 두면 야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딴 일을 하기보다 퀵플렉스 쪽에서 택했고 근데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체계화된 제도가 아니고 지금도 조만간 주 5일제 막 전면 시행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 주 5일제 자체 말 나오지도 않았었고 기본적으로 일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융통성 있게 회사 차원에서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원해준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좀 힘들어진 상태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그 상황이 왔었고 대충 한 1년 반, 2년 전 정도쯤이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선택에 일어서서 아무래도 야간 쪽으로 하는 것이 제가 아무래도 주로 이제 야간 때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그다음부터는 야간만 택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때 뭔가 합이 잘 맞았는지 그 운이 잘 맞았는지 물량이 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적으로 야간 배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요즘에 예. 나오는 말들 중에 예. 야간 배송을 없애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예.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예.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한 주는 야간, 한 주는 주간 예.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뭐 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약간 복잡한 질문들이 몇 개 섞여 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분들이 보면 생체 리듬상 주간에 일하는 것이 또 건강에 좀 덜 해가 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좀 몇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제 가끔씩 밤에 움직이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나 물론 저도 이제 주간 시간대를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 더 훨씬 더 편하고 그게 제 건강상에도 도움이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밤에 일하는 것이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거에 더해서 현실적인 그 측면에서 보자면 밤에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주간에는 내 자유시간을 보내거나 뭐 추가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면 더 하는 식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또 다른 질문이 주야간을 복합해서 하는, 한 번은 주간, 한 번은 야간으로 해서 혼합형 방식으로 하는 걸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 아버지가 소방공무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주로 이제 사회서비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4시간 항상 그 사회서비스는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아버지 제 기억에 따르면 되게 피곤하셨어요. 일 끝나고 오시면 뭐 주야 비 뭐 그런 식으로 근무 패턴이 잘 짜이는데, 쉬는 날도 일정치 않고,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집에 오시면 무조건 주무시고, 어디 나가 뭐, 놀러도 못 가고. 당시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이제 동해시였는데 바닷가 바로 그 앞이었거든요. 한 10분만 걸어가면 바닷가였는데 혼자 갔어요 저. 혼자 물사정해가지고 조개 잡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주야가 한 주마다 바뀌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한 주마다 한 번 바뀌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혼합되는 방식은 제 생각에는 저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야간에 이제 좀 특화된 사람들은 오히려 수시로 바뀌어가는 게 생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할 거면 야간에 하고 그 패턴에 맞게 좀 장기적으로 하거나, 이래서 그게 좀 부성 부담이 되면 야간 일을 잠시 쉬면 되거든요. 주간 배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도 막히고, 예, 주차할 때도 좀 쉽지 않고 막 딱지 끊기고 이런 얘기도 있고, 주민과의 갈등, 예,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쵸, 이런 거를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야간 배송은 좀 어떤가요? 야간 배송은 훨씬 더 수월해요. 말씀하셨듯이 그 한 세마 가지 정도 이유로, 사람이 일단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차 같은 경우는 집원의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도 뭐 비슷한 경우도 꽤 있겠지만, 주차는 할 공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집원 같은 경우는 다 보통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집 앞에 보통 세워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목길에 차단일 길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지만, 주간에 비해서는 입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밤에는 다 주무시니까 대체로 주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편한 편이죠. 차 길도 안 막히고. 건강검진 같은 거는 하고 계신가요? 아, 자주는 안 하는데 건강검진 받긴 받다이죠. 하고 있는데 자주 안 할 뿐이죠. 월 수입은 평균 얼마 정도 되시나요? 아, 이거 막 까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0 정도는 넘기고 있고, 많을 땐 1100, 1200까지도 가고 있는데, 쿠팡 덕이죠. 쿠팡에서 야간으로 많이 밀어주고, 물량들을 밀어주고, 그리고 또 HR에서 제게 그런 효율적인 아웃을 주어서 아무래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만큼을 소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건 쿠팡 덕이고 HR 그룹 덕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엄청난 액수인데, 네, 혼자 일하시잖아요. 네, 전 혼자 해요. 너무 막 무리해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닌지, 막 휴일도 없이 일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엔 또 주 5일까지도 하게 되고, 물론 격주기긴 합니다만, 또 조만간에 또 주 5일도 한다면서요. 심적인 거부감은 항상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거부감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시대 때 로다이트 운동이 일어났듯이 기계 파괴 운동자들, 물론 이제 그 배경이 약간씩 설명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변화에 좀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많은 물량을 쳐낼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심야가 주간보다 단가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욕심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 적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입도 아까 언급해드렸듯이 그 정도 되니까, 주 5일로 줄어들면 아무래도 수입도 그만큼, 자영업자다 보니까 줄면 그만큼 그 수입 손실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저항감은 심적으로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대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제 욕심이 나더라도 아무래도 일을 더 많이 하는 건 사실이니까, 제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몸에 부담이 오는 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 5일은 저는 대체로 찬성해요. 다만 아쉽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할 일이 없어요. 저도 또 이렇게 수입이 굉장하시니까, 네, 또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네, 무조건 이렇게 벌 수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건 아닙니다. 네.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동료 기사님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그건 이제 회사마다 다르기도 하고 추구하는 그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적게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5,600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하시지만, 좀 있다 보면 이제 적응되고 차차 이제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런 분들을 이제 한 6개월 차, 한 1년 차 정도 되신 분들은 한 700 정도는 무난히 도달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거의 최저 수준을 형성한다 보면 700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수입 정도 한 1000에서 1100 정도 수준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HR이 그런 거고, 그 주변에 이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업체랑 같이 섞여서 같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도 섞게 되고, 뭐, 얼마 보내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왔다 가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밝히는 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보면 최저 금액은 대체로 비슷해요. 비슷하거나 약간 좀 적거나, 다른 업체들이 좀 적거나 한데, 최고 금액은 저희만큼 못 찍어요. HR이 그런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CJ에서 일반 택배를 오래 하신 분을 인터뷰 했었는데 예. 그분은 휴가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예. 예를 들면 신혼여행도 빨간 날에 가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킥플렉스는 어떤가요? 킥플렉스 자체가 뭐 그만큼은 아니에요. 그만큼 다른 그러니까 CJ나 그런 택배사들처럼 꼭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만 쉬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국가에서 지정한 8월 한 15일쯤이면은 택배 없는 날 그런 데만 쉬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같은 경우는 쉬고 싶은 날 얘기하면 또 쉴 수 있잖아요. 물론 딴 택배사들도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린 그거보다 좀 더 자유롭고 융통성 있고 대체 인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딴 택배처럼 그렇게 경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쉴 수 있을 때 내가 원할 때 좀 몰아서 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이점들이 있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CJ에 있거든요. 제일 힘들어했던 그 측면의 하나가 쉴 수가 없다는 거. 막 자기가 원하는 그 일자에 쉴 수 없다는 거. 토요일 오후에나 쉰대요. 토요일도 일을 하고 일요일에 쉬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친구는 주 5일제를 지향하는 친구라 그게 좀 힘들었나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990년대 그런 얘기거든요. 그걸 전 그러니까 단점이 있어야지 장점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건데 단점이 별로 없어요. 아. 왜냐면 이전에 거쳐온 회사들이 그게 단점이 좀 많은 회사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상식적인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점이란 게 확 두드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장점이라 저는 느끼긴 하는데 그게 이제 확 떠오르는 그러니까 단점이 보통 이제 사람들 부정적인 것에서 먼저 연상이 돼 그다음에 차차 이제 장점도 있네라는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점이 워낙에 두드러진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 굳이 이제 따져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명절에 선물 오고 쉴 때 마음대로 쉴 수 있고 뭐 사람들 좋고 주변에 좀 이상한 사람들 없고 뭐 일하는데 스트레스 없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건 무척 좋은데요. 엄청 좋은 회사고 그래서 뭐 명절 때 선물 받는데 딴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받는 거 못 봤으니까. 저는 그냥 꼬박꼬박 받으니까 아 좋네 그냥 이 정도는 해주니까 상식적인 회사 상상했는데 이건 당연히 장점이에요. 이거는 딴 회사도 안 주는 데가 많아요. 헬퍼를 일했을 때는 그냥 넘어간 게 꽤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가끔씩 방문하잖아요. 그때 음료라도 들고 오면 참 기분이 되게 좋을 텐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사실 별거 아닌데 사람들 마음을 되게 상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여기는 저를 이쪽 HR로 소개시켜주는 자체도 그런 디테일한 부분 되게 강하거든요. 사람들 세심한 부분을 좀 많이 배려할 줄 알고 제 알기로는 대표님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택배를 하려고 하신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 개 본 게 있는데 그분은 택배 정말 천직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애초에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이 택배였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그게 흔치는 않잖아요. 흔치는 않고 대다수 경우에 이제 택배까지 이렇게 밀려오는 게 되는 경우 많고 저 같은 경우도 보통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저는 나름 제가 알지 못했던 소질들을 발견하면서 아 이걸로 좀 돈 좀 벌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케이스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래도 택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돈을 우선시하면 좀 어려워요. 장기간 계속할 수 없고 왜냐하면 수입도 일단 지속적인 게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만 보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중요하지 한번 바싹 땡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이 또 그리고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택배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면 자기 일단 몸 상태 먼저 확인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건 육체적인 일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군인 이상으로 육체를 많이 쓰는 직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짜잘한 위험도 많이 있고요. 몸을 다칠 수 있는 위협도 예. 또 안전사고도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근데 사실 이건 흉기에는 찔려본 적이 있어요. 쿠팡에서도 칼날 같은 걸 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포장이 좀 비닐에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닐에 왔어요, 포장이. 대검 비슷한 건데 그 플라스틱 박스 안에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들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손잡이를 잡기보다는 옆부분도 같이 이렇게 잡게 되잖아요. 근데 칼날이 삐쳐나와가지고 여기를 찔렀거든요. 다행히 순간적으로 뭔가 통증 오자마자 딱 놔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다치진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건 이제 개선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참 그게 이슈였을 때 저도 한번 당했어요. 몸에 부담이 많이 가르고 육체적으로 이건 한계가 많이 오는 직업이고 현장에 투입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력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체상으로 내가 이게 체력적으로 내가 많이 부담이 되는 일이다 느껴지는 분들은 아예 시작 안 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
왜냐면 중간에 하다 그만두면 아무래도 초기 자본이 좀 꽤 들어가잖아요. 이게 차를 사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렇다 보니 섣불리 들어왔다가 자기 몸이 감당을 못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일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기 체력이나 육체적인 한계에 대해서 좀 평상시 뭐 조깅이라도 한번 해보시든지 해서 자기 육체적으로는 한계들을 좀 확인해보고 시작하시는 게 낫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적합하다라고 들어왔을 때는 처음부터 무리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차차 그 자기 한계를 조금씩 단계별로 확대를 하는 거죠. 일종의 몇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량 위주가 되겠죠. 자기 수입하고도 연관되고 또 그게 일 부과된 그 과업의 할당량이니까 그래서 200건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200건에 맞는 그 몸을 이제 항상 처음에 맞춰서 가고 그 시간 그 안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 내에 빨리 끝낼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좀 늘려서 또 올리고 차차 그런 식으로 올려서 몸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수입도 끌어올리고 나중에 많아졌을 때도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이 정도가 적합선이다 하면 이제 끝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살짝 내린 것도 운영의 묘죠. 야간 동시업은 여러분들 건강 항상 신경 쓰시고 수입 좋습니다. 앞으로 좋을지 하면서 많이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줄어드는 건 감내해죠. 건강 챙길 수 있고 대신에 오래 갈 수 있으면 그게 최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동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HR 그룹 화이팅.